자, 오늘은 1월 10일입니까? 10일인데, 고등어가 나온다, 안 나온다, 말도 많고 해서 오늘 확인 참 와봤습니다. 근데요, 뭐 벌써, 고등어가 여기저기 벌써 올라옵니다. 아침 새벽 일찍 왔는데 벌써 올라오네요. 고등어 확실히 나옵니다. 여기도 올라오잖아요. 그 자리가 여기가 1번과 2번 사이인데 1번에 가까운 쪽입니다. 자, 여기 또 올라오잖아. 와, 멋집니다, 야. 벌써 산수하셨네, 이 우리 배사장님. 아침에 오자마자 고등어가 뭐 신학만이 나니 안 나니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나는 거 보이시죠? 고등어 납니다. 잡는 사람 잡고 못 잡는 사람 못 잡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옵니다. 저다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. 열심히만. 아, 열심히 하면 돼요. 고등어 나옵니다. 분명히 나옵니다. 나온 날 있고 또 안 나온 날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확인 잡아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. 아침 일찍이 왔습니다. 이거 일찍이 또 사람들 벌써 많이 오셨네.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벌써 일찍 오신 분들은 더 일찍 오셨네. 자,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제 이것도 이것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이거 막 올라옵니다, 이제. 아, 이거 보이십니까? 자, 이것도 올라오네. 올라왔습니다. 초등학생 올라옵니다. 자, 막 올라옵니다, 오늘. 저기도 저기도 올라왔고 오늘 뭐 안 잡고 찍고 있어야 되겠다. 저거 또 올라오잖아. 자, 좀 잡아놓고 좀 잡아놓고 이거 또 올라 또 올라옵니다. 이거 또 올라옵니다. 아, 이거 또 올라 막 이거 또 올라오고 여기 보이고 이거 또 올라오네. 여기도 올라옵니다.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아이고 날았다 날았어. 바다 갑니다 오늘 고등어. 고등어 잘 보세요. 고등어 안 난다는 분 잘 보세요. 고등어 납니다 분명히.
현재 입질 수심은 한 3m 정도밖에 안 돼. 사장 돌 온다. 저기 놀러 오고. 자, 여기 놀러 왔고. 자, 얼마나 잘 차가? 한번 보시다. 어느 정도 잡아놨는지. 아침에, 이거 많이 잡아놓으셨네. 여기 정도 잡아놓으셨고. 많이 잡아놓으시네. 여기도 여기 아이스박스도 확인. 자, 여기도 와다. 여기도 많이 잡아놨네. 사이즈 큽니다. 이거도 많이 잡아놨네.